오늘은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춘입니다. 때맞게 곳곳에는 매화가 꽃을 피웠고 땅에는 새싹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.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당분간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찾아옵니다. 김동현 기자입니다. 얼음이 낀 호수 근처에 하얀 매화가 꽃을 피웠습니다. 앙상한 가지에 핀 매화가 지나던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습니다. 봄꽃 산행 다녀야 될 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모래가 몽롱을 피어오르네. 눈과 낙엽 더미 사이로 초록색 싹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. 봄의 전령 복수초 꽃망울입니다. 깽깽이 풀도 보라색 새싹을 틔우며 봄 기운을 전합니다. 햇살도 좀 좋고 나무도 햇볕에 이렇게 비치니까 정말 봄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절기상 입춘인 오늘 낮 기온은 강릉 8.2도, 부산 7.3도, 서울은 5.7도까지 올랐습니다. 시민들은 한 획 한 획 정성껏 입춘첩도 쓰며 봄 기운을 만끽했습니다. 입춘대길이라는 게 이게 대문 이런 데 많이 써놓잖아요. 뜻도 알고 하니까 좋네요.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고 평년보다 최대 4도 가까이 높은 포근한 날씨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. TV조선 김동영입니다.